제가 만나본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이렇게 성장한 그야말로 신앙 안에서 성장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 부모님의 눈물로 잘 신앙교육을 받았죠. 학원은 빠져도 혼나지 않는데 교회에 빠지면 엄청 두들겨 맞았던 그런 경험도 있어서 때로는 잠깐 나갔다 다시 돌아오기도 하죠.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그런 전혀 신앙적인 영향력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동네 교회도 구경할 수 없었던 그런 오지에서 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신앙인이 많았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안 될 거야 하면서 수많은 전도를 거절해왔던 그런 분들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거죠. 인생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중요한 사건,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할지라도 스스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런 분들도 저 봤습니다. 그냥 왠지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콜링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분들도 있습니다. 크게 이 두 부류가 있는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잘 자라왔던 분의 장점은 사실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지간한 시험거리가 생기고 인생의 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고 사건을 경험해도 신앙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야 어떻게 저런 일을 만나고도 어떻게 교회를 다닐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든든함이 있죠. 그런데 단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아주 장기적인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신앙에 어떤 뜨거움이 많이 식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는 않지만은 아주 열정이나 뜨거움이 많이 식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새가족이 와서 막 열심을 품는 모습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이고 나도 한때는 저랬지.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분을 쭉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뜨거웠던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항상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의를 어기는 적도 없고요,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신앙이 견고한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계기로 갑자기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을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뜨거움이에요. 야 세상에 내가 이런 진리를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정말 목적도 없이 방황하며 살았구나 하면서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합니다. 예수 모르고 지냈던 시간들이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전도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까지도 갖게 되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장점이 뭐냐면 뜨거워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새가족이 새가족을 전도한다고 전도도 많이 하게 되죠. 삶이 막 변화됩니다. 근데 이분들의 단점이 또 뭐냐면 뿌리가 심지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시험에도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안타깝지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시는 성도님이죠.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너무 뜨거워요. 모든 집회 참석하고 너무 열정적으로 교회 일에 헌신하고 막 복음 도전하고, 그래서 야 정말 보배구나,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어디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한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 그랬더니 시험 들었대요. 아니 종교를 갈아탔대,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신앙이 견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양은 냄비 신앙이라 그러죠. 라면 끓여 먹는 양은 냄비처럼 빨리 끓지만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의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했건 신앙의 연조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던, 이런 신앙의 연조가 짧아서 쉽게 흔들리고 뿌리채 뽑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뭐냐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신앙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그런 스타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를 훈련을 받고 또 전도를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래서 전도할 것인가? 사실 우리가 많은 전도 세미나도 하고 방법론도 배웠고 전도 강사님들도 모시고 다 해봤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전도법은 뭐냐면 너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게 행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신앙의 연조와도 상관이 없고 또 신앙의 어떤 스타일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뜨겁든지 냉정한 신앙생활을 지속하든 그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꼭 요구되는 주님의 명령은 과연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뜨거움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이웃에게 그냥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디 가든지 장황하게 주님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곧 전도가 되었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지혜로, 꾀로,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변화된 삶으로 간증하는 것이 진짜 전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전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셔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가 아닌 귀신이 이끄는 대로 자기 인생을 망치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정상적으로 우리는 집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집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집을 버리고 나와서 어디를 집으로 삼았냐면 무덤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사실 무덤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뭐 굴 파놓고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무덤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무덤 밖에 있든지 아니면은 그 굴 안에 들어가서 시신들과 함께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집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산 사람과 살아야 될 사람이 죽은 사람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한 한 사람이 집을 버리고 나와요. 아니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부부가 갑자기 원수가 돼요.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들을 버리고 부부가 서로를 버리고 집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자기 인생을 보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위기는 가정의 위기고 가정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력은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악신의 세력이 있음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소리를 지른다. 그냥 소리를 꽉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 갑자기 이유 없이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러요. 엄마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끔찍한 소리를 내는 이런 소리를 지르는 모습. 그리고 또 하나는 자해를 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자꾸 해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수많은 자살자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자기 자신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귀신은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이유 없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이유 없이 테러하고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사상이나 철학서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 모습을 귀신 들린 사람의 3종 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악한 영이, 악한 역사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묻지마 폭력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갈 때도 참 시비 붙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원청교회 성도님들은 운전하다가 누가 막 거칠게 운전해도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말라고. 네? 그거 뭐 쫓아가서 뭐 손가락 창문 내리고 뭐 욕설을 해봐야 진짜 멈추고 내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어쩌려고. 묻지마 폭력을 얼마나 가하는지요. 무차별 테러를 가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찰청에서 범죄분석 요원이 있어요. 범죄분석하는 기관에서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력이 대표적인 사례를 보니까 21개가 나오더래요. 10년 동안 21개의 묻지마 폭력 대표적인 사례를 조사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절반이 넘는 13건이 정신질환자의 소형이었다는 거죠. 자기 정신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였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로 또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정신질환자라고 구별해 놓은 것이죠. 실제로 정신질환 성향이 있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신질환자인 것처럼 위장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정신적인 문제였다. 사상과 철학, 원한 관계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정신 이상자라고 얘기합니까? 우울증이라고? 아닙니다. 그 가운데 역사, 이게 정신질환, 우울증 이런 것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 정신에 이런 악한 폭력성을 심어주는 거, 여러분 그냥 우울증 환자가 갑자기 소리 지르고 사람을 칼로 찌릅니까? 아니에요. 그냥 환자예요. 그러나 이 공격적이고 소리 지르고 자해하고 이런 역사는요, 분명히 귀신의 역사입니다. 어떤 학생이 자기도 의지와 상관없이 옥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울증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귀신이 그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에 5대 중대 범죄가 있어요. 살인, 강도 이런 것 아주 중대 범죄를 조사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지난 한해 동안 있었던 중대 범죄의 강력 범죄가 꽤 많았죠. 그때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지른 이 5대 중대 범죄자가 몇 명이었냐면 4,517명이었다는 거예요. 4,517. 길거리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활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는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소위 정신질환자라고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수많은 악한 영에 이끌리는 이런 폭력성 띠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를 계몽하고 새 사람 만드는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이뤄내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잡습니다. 가둡니다. 이게 하는 일이에요. 잡고 가두고. 경찰이 잡고 교도소에 가두는 일. 이게 하는 일의 전부입니다. 왜? 계몽으로 교육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범죄자들이 하는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제가 한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피해자 가족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이러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가 아니었던? 얼마 전에 큰 범죄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게 했었던 그 사건이 있었죠. 지존파 사건. 그 삽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고 땅에다 묻는데 그 추운 날 땅이 파지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장정해도 땅이 파지지 않는데 이 고백하기를 내가 내 힘으로 땅을 파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이 삽자루 끝에 마귀가 귀신이 붙어 있어갖고 땅을 파줬대요. 모래처럼 땅이 팍팍팍팍 파졌다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이 신비로운 일이지만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리고 가두고 고통만 주고 격리시키는 것으로 그 일을 다 했다고 그래요. 그 격리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들이 고침받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격리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그런 성향이 나타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셔서 행하신 이 주께서 행하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두고 때리고 격리시켰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있는 무덤 근처로 지나가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갈릴리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다 죽을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요. 그리고 이 사람을 고치시고 곧바로 배를 타고 갈릴리로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풍랑을 이기고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지신 독특한 주님의 관점 때문입니다. 주님의 눈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눈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세 명이 있다고 합시다. 세 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는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사회에서도 칭찬들어요. 셋째는 병약하게 태어났어요. 지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어디 가도 엄마 아빠가 잠깐만 놓으면은 어디 가서 넘어지고 다치고 놀림을 당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하루 한나절 중에 누구에게 관심이 많이 가겠어요? 이 막둥이한테 관심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불쌍해서. 오래전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인데 이 정신지체를 가진 아들이 40대 40대 그런데도 이분이 탁 수발하면서 자기 몸보다 3배는 큰 아들을 어떻게 막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은 어떡하냐고. 그게 바로 부모 마음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한 사람을 놓고 주님은 찾아와 주신 거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우리가 명예 있고 권세 있고 힘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않고 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따돌리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야말로 주님이 필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때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는 왜 자꾸 죄인들과 함께 사느냐 이거예요. 왜 죄인들과 자꾸 친구하냐 이거예요. 동네에서 소문난 사람들 따돌리는 그 장기와 세리와 그런 죄인들과 왜 친구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부자와도 친구하셨고요 가난한 사람도 친구하셨어요. 많이 배운 사람하고도 친구하셨고요 일자 무식인 사람하고도 친구하셨고요 어른과도 친구하셨고 어린아이들의 친구도 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이런 모든 구별에 차별이 없으신 분이. 그런데 왜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주님은 그 이유를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만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고요 아픈 사람만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필요했고요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 의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유에 어떤 이유에서 내가 신앙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모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신앙의 성향도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한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인가?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저는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5만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가장 큰 소원을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이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을 꼽으라면 다 어머니의 사랑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분들 좀 섭섭하겠지만 아버지가 자식 생각하는 것보다 엄마가 자식 생각하는 게 한 두 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보니까
그 사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엄마의 사랑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엄마의 사랑, 이 시대에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시대는 자식을 버려요. 우리 이동락 목사님이 만드신 베이비 박스 하나가 있죠. 그런데 독일에는 한 100개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만큼 일찍부터 생겼었는데 우리는 한 8년 됐어요. 이 8년 동안 그 조그마한 베이비 박스에 엄마들이 아기 키우기 싫다고 버린 아기들이 1474명이래요. 1474명을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물론 이유야 다 있겠지만 같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그냥 그 자식을 버려놓고 자기는 PC방 가서 PC하고 또 이렇게 재밌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정이 망가졌기 때문에 건강한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부모가 있지 문제 자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문제 부모가 있어서 문제 자녀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식을 보면서 넌 누구 닮았니? 책망하지 마세요. 누굴 닮았어요? 거울 보고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리나이다. 부모가 만든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를 바위하고 있는지 여러분 놀랄 정도예요. 가출 청소년들이 집에서 신고하고 못 찾는 아이들이 3만 명 정도 돼요. 3만 명인데 이것은 부모가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못 찾는 아이들이 3만 명이고요. 집 나갔는데 찾지 않는 아이들이 20만 명이 있답니다. 20만 명.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60만이 안 돼요. 그 3분의 1이 넘는 숫자 가출 청소년들, 10대들이 지금 세상을 방황하고 있다. 별의별 희한한 직업들을 갖고 있고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멍든 세상, 병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가 회복되고 자식이 회복되는 그 역사, 그걸 어디에 기대를 하겠습니까? 묻고 가두고 때리고 그 세상의 방법을 택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주님밖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보다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홀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버림받았다고, 나는 절망적이라고,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자식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분명히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숭배지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문만 열고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그곳이 어떤 끔찍한 환경이든지 오늘 예배 장소든지 땅끝이든지 바닷속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주님이 행하신 일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별개의 인격체라고 주님은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 여러분, 악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안 변화될 거예요. 세상이 변화돼도 아유 우리 남편 정말 안 변해야 될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예 그렇게 안 변해야 될것 같네요, 변화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또 섭섭하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처치기 있습니다. 부부들이 싸우고 따로따로 찾아오면 절대로 흉볼 때 동참하지 마라, 둘이 가서 다 고자질하고 둘이 한꺼번에 목사를 공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칼로 물베기잖아요. 결국 뭐예요? 변화되기를 너무나 원하니까, 너무나 간절하게 소원하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그를 끌고 죄짓는 곳으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가 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영, 분노의 영, 또 이런 악한 쾌락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면 그 영만, 귀신이 떠나가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몇 사람 꼭 얘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요. 얘기했다가 시험 들까 말을 못 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는 술주정뱅이, 폭력꾼, 중독자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지만 오늘 예수 믿고 변화돼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좋은 날씨에 딴데안 가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바로 변화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이 물어요. 귀신에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그가 얼마나 충격이 있는지, 얼마나 그 고통이 있는지 그가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설교는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손해보는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여러분, 귀신에게 끌려서, 악한 영에게 끌려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폭력적이고 비명 지르고 자해하는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 예수님이 너무 필요했어요. 아주머니, 저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에요. 라고 눈물 흘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야, 귀찮아. 나 괴롭게 하지 마, 괴롭게 하지 마. 나 살던 대로 살게 둬. 이 이유는 그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괴로워해요, 괴로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이 있고 괴로운 것은 지금 그 안에 역사하는 영과 지금 복음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설교하고 났더니 어떤 집사님이 따라와서 확 눈을 빨갛게 해갖고 항의하러 왔대요. 집사님, 오늘 왜 저를 이렇게 때리는 설교를 하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치는 설교를 하십니까? 공개적으로 그래도 됩니까? 따지고 들었대요. 여러분, 목사가 할 일이 없어서 한 사람 놓고 설교합니까?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요. 본인이 그렇게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축복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듣다가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52주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알고 괴로운 거예요. 아, 맞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인생이 강건하면 80, 90인데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좀 일하다 죽어야지. 이런 결심이 확 오면 괴로워요. 왜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 삶을 개혁해야 되니까 괴로워요. 이 괴로움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한 괴로움. 여러분, 우리 원청교회에서는 그런 괴로운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워낙에 부드러운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찌르는 설교, 치는 설교를 안 해봐갖고 찔리는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중에 어떤 설교 한 번쯤은 내 가슴을 찌르고 후벼파고 아프고, 맞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고쳐야지, 내가 잘못이지, 이런 마음이 들면 그날은 축복의 날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의가 아닌 악신이 나를 이끌어갔습니다.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악한 영들이 나를 자꾸 폭력적으로 이끌어가고 죄짓는 데 가게 만들고 악한 영이 나를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악한 영이 나를 이게 폭력성을 갖게 만듭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괴로움을 당연히 여기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놓고 하실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넌 누구냐? 너는 성령의 사람이냐? 너는 악한 마귀의 사람이냐? 그것은 내 생활과 행위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내 안에 악신이 이끄는 사람은 내가 원치 않은 악으로, 게으름으로, 범죄로 이끌어가는 삶은 내가 악신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고백하시렵니까? 여러분, 주님은 돼지 2천 마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떠한 손해가 있던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악한 영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에게서 나오라, 나오라. 제가 예수님께 간절히 오늘 소원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 가족 속에 그 삶을 자해하게 만들고 소리치게 만들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자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모를 아프게 만드는 그 영들, 내 자의가 아닌 더러움의 영들, 그 영들은 오늘 사랑하는 원천 가족에서 이 시간에 나오라고 명령하기를 원합니다.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제 증거하며 사는 복 있는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이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있어요. 근간에 어떤 사람은요 피난처로 외국을 어떤 장소를 지명하고 자기 교인 성도들 다 집 팔게 하고 땅 팔게 하고 싹 이민을 같이 갔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교회에다 헌납하게 만들어서 그거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 뭐 교리나 이런 거 모르면 한 가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는 가정을 파괴하는 종교인지 가정을 살리는 종교인지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지금 신문지상에 또 텔레비전에 매일같이 나오는 이런 이단들의 공통점은 멀쩡한 가정에 있는 사람 하나를 빼내가서 자기의 수하로 만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핏기 뜨고 내 아들 돌려다오, 내 딸 돌려다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기독교는 집에서 버리고 망가지고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고쳐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내 역할, 남편 역할, 부모 역할 못하던 사람들을 고쳐서 좋은 아빠 되게 만들고 좋은 엄마 되게 만들고 좋은 자식 되게 만들고 효도하는 자식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내가 온전하게 가정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삶이 회복되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내 안에 역사는 큰 악신을 내가 물리치지 못한 까닭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 변화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5장 20절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가 목표해야 될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놀라운 일을 펼쳤습니까? 자기 집에 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곧 전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소리나 치르고 자신을 해하고 공격하던 그 사람이, 정말 살아서 무익하고 유해했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자식의 역할을 하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예화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예화집을 찾아봤어요. 예수 믿고 변화되고 고침받아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행복한 사례들이 없을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질투심이 나서 덮어버렸어요. 우리가 저 멀리 사는 사람, 뭐 외국에 사는 사람의 얘기를 끌어다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영향력이 없는가? 그 사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미문합 안증이를 보십시오. 미문합 안증뱅이는 나면서부터 고치 못한 걸 동네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킬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알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왜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고 장사 지내는 걸 다 자기들이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흉측하고 내 동창 친구 중에서 가장 못되고 귀신에 사로잡힌 악한 사람이, 술주정뱅이가, 중독자가, 폭력쟁이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온전한 사람이 되면 그 친구들이 다 보험 변화되고 복음화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신 전도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알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절망적인 한 사람을 봅니다. 돼지 한 사람 하나 값도 못하는 절망적인 사람, 사회가 버린 사람, 묻고 때렸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복음의 증언이 되어 증언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별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큰 영향력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의 권세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그 대상자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꼭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